안녕하세요. 황금메달 씨앗 뿌리는 날. 안녕하세요, 바우쌤입니다. 오늘은 황금메달 씨앗 뿌리는 날입니다. 이 황금메달 30잎 들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요 호박씨 맷돌 호박을 이렇게 포트에 하나씩 넣으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 뿌리다가 잠시 일어나서 영상 좀 찍겠습니다. 오이도 뿌렸고요. 오이는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진미 백다다기 오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게 나중에 물 주다 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고. 그래서 씨앗 뿌리면 그 위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하우스에서 와, 할미꽃은 이렇게나 많이 싹이 났네요. 벌써 피기 시작했답니다, 할미꽃은. 그리고 일찍 뿌린 싹들은 벌써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씨앗. 요거는 제가 상추서부터 다 씨앗을 뿌려놨는데 많이 났습니다. 고양이가, 야옹야옹, 야옹이가.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는 야옹이들의 놀이 공간이랍니다. 와, 여기도 싹이 이렇게나 많이 나고 완전 비닐하우스가 매년 이맘때만 되면 육묘장이 된답니다. 씨앗 뿌리고. 그래서 저도 오늘 씨앗 뿌리고, 고양이가 여기 밖에서 야옹야옹이다가. 오늘 날씨는 엄청 좋으네요. 와, 새들도 많고. 어디서 참새들이 찍찍찍찍 하면서, 어딜까 하고 핸드폰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 엄청 좋죠? 와, 날씨가 엄청 좋아요. 할미꽃도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고요. 와, 참새가 어디서 찍찍거리나 하고 제가 참새 있는 데로 가겠습니다. 와, 참새야? 아, 저기 전봇대 위에 참새가 있네요. 와, 이제 상사 싹서부터, 튤립 싹서부터 다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 싹서부터, 수선화 싹서부터, 여기에 싹이 이렇게나. 와, 예쁘게 예쁘게 튤립 싹도 이렇게 이렇게. 와, 엄청도 예쁘게. 제가 왜 이쪽으로 왔냐면은 복수초 있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야생화 꽃을 많이 심어놨는데요, 은근히 많이 심어놨어요.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복수초 꽃 보여드리려고 가는 거랍니다. 복수초 꽃은 햇빛이 쨍 나야지 활짝 벌어지는데요. 클로커스 꽃하고, 지금 이 시간대는 몽우리로다가 돼 있어요. 이 꽃은 크로커스 꽃인데요, 이렇게 햇빛이 쫙 나면은 이게 벌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햇빛 보면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크로커스 꽃 많이 심어놨더니 꽃 구경을 실컷 합니다. 분홍석서부터, 여기도 이제 이게 복수초 꽃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서 한 2시간만 지나면 이게 활짝 벌어지면서 예쁜 모습으로 변한답니다. 여기가 복수초 꽃이고요. 크로커스 꽃은 제가 엄청도 많이 바오사미 농원에 텃밭에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와, 날씨 좀 보세요.
엄청 놓죠. 크로커스 꽃은 예, 요게 이제 2시간 후에는 활짝 예쁘게 꽃이 핀답니다. 와, 5분 영상이다. 영상 끝 하고 다시 텃밭 농사 일할 겁니다. 크로커스 꽃 예쁘죠? 와, 와, 예뻐요. 나는 너를 노래를 부를까요? 아니면은, 와, 예쁘죠? 그리고 크로커스 꽃. 양의 은혜 작은 연못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깊은 산호설 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움을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몸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호설 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움을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영상 끝!